일상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난감한 문제들, 때로는 속 시원하게, 때로는 마음 따뜻하게, 애매하고 아리송한 사건들을 후련하게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CCBB 시즌 3 MC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돈을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CCBB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아우, 닭살이 한번 살짝 돋긴 돌았습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금융 암행어사죠,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불법 사금융 대응 1팀 김미루 조사형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대응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루 조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듬직하죠. 여기 스스로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대표 최진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소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듬직한 소상공인 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정말 끝까지 상표를 얘기 안 해주셔서 정직한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힘이 너무 대단한데요, 오늘? 닭살이 막 돋았어요. 닭살님들 자꾸 오프닝에 이런 거 하라고 그래갖고. 네. 이래야지 사람들이 더 본다면서. 맞아. 어땠습니까, 오늘? 저 그래도 좀 잘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별로였어요? 조사형님께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역시 개그맨 분은 다르시네요. 네, 아니에요. 다른 개그맨 더 잘해요. 내가 잘 못하는 건데. 부담돼, 이런 거. 닭살 돋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뭘 시킬 거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CCBB 시즌 3 두 번째 시간은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잘 들어보세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이니까 나쁘다는 건 전 알겠어요. 불법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사금융이 대체 뭔지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불법 사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또 상환되는 금융거래를 의미하는데요. 네. 보통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행위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행위 혹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 사채업자잖아요. 이거 제가 전문이거든요. 맞다. 그 MC들 그 예전에 개그코너에서 네. 사채업자로 그렇게 유명하셨잖아요. 아줌마, 돈 빌렸어요. 아줌마, 돈 갚아야지. 어떻게 사람을 여기 10년째 매일 오게 만들어. 내 이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알겠어? 와, 그대로다, 그대로다. 똑같다, 똑같다.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든다. 부끄럽다. 와, 그대로지네요, 진짜. 이런 모습이 불법 사금융의 예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 생활이나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사금융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소위 말하는 그 사채업자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게 딱 잘라 구분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사채는 무조건 불법이다, 아니다. 사채업자. 당연히 불법 아닌가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모두 불법이 아니군요. 흔히 사채라는 개념을 금전을 업으로 하든 아니든 돈을 빌리는 경우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얹어져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데 법에 따라 등록을 했다면 적법한 대부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군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했다면 적법,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저와 같은 사장인 거네요. 진짜 제가 괜히 오해를 했나 봅니다. 오해를 많이 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라고 해도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까 살짝 읽어보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들어봐 주시죠. CCBB 제작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가명입니다. 김진우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 좋은 곳이라며 점포를 소개받아 인수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코로나가 한 방에 몰아친 뒤에는요 겨우 유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시고 가진 목돈도 없어서요. 급한 마음에 인터넷에 대부중개 플랫폼을 찾았고 그렇게 연결받은 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뒤 1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바로 현금을 빌리려다 보니 지인 연락처며 사업자 등록번호 뭐 등등 뭐 이렇게 쓸 게 많던지요. 아무튼 그 이후에도 대출이자와 월세가 모자랄 때마다 추가 대출을 계속했습니다. 아, 제가 어리석었죠. 일단 닥친 일들을 해결할 때는 좋았는데 이자가 중복되며 300에서 500%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갚으려다 연체가 되고 결국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정사정하며 상환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달라고 해도 저에게 매일 밤 독촉전화를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했고요. 이제는 가게 앞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돈 안 갚을 거예요? 지금 집에 오셨네. 아니 집에 온 건 어떻게 아시니? 아니 아무튼 사정 좀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니까 며칠만 말미를 초. 아니 돈 빌릴 때랑 갚을 때랑 너무 다르시다 우리 사장님은. 어? 사장님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내일 어떻게 한번 가게 한번 가고 술 한번 쳐드릴까? 아니 어? 이러지 마세요. 아니 가게로 찾아오신다고요? 아니 뭐 돈 받으러 가는데 뭐 내가 그런 것까지 가려야 됩니까? 아니 매일 밤마다 전화를 걸면서 괴롭히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아니, 누가 뭐래요. 그러길래 돈을 갚아야지. 이따 새벽에 또 통화합시다. 네? 억울하면 돈 갚아요. 어? 장사까지 못하게 되면 저는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게 아닌가 불안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시고 저 진짜 이대로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야, 아니 잠깐만 아까 보니까 이자율 300에서 500%. 네. 아니 이자율이 어떻게 이렇게 날뛸 수가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난 드라마에서나 봤던 내용인데 이게 뻥이 아니군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말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금융암행어사 조사영님께서 한 발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우선 할 말은 많지만 이 케이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쟁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뭐죠?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했다요? 대부업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네.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사연에 나온 것처럼 몇백 퍼센트 그 이상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이러한 법정 이자율을 연 27.9% 이하의 범위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동시행령에서 연 20%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채권자의 경우에는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300에서 500%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자네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연에서는요, 법정 최고 이자, 법정 최고 금리, 같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20%를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네. 그 최고 이자율 연 20%겠죠?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미 어떻게든 갚겠다고 돈 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낸 사람들은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그 이상 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 지급을 하셨다면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부업법은 이러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집중해주세요. 이거 금융감독원 오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팀이에요. 오피셜. 진짜 오피셜 아시겠죠? 네. 네, 저희 금융감독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피해자들을 위한 무효소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만남이라. 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왠지 든든함이 확 밀려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대부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런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 해당 대부계약
재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야, 이거 진짜 사탄 들렸네. 사탄 들렸어. 아주 그냥 사탄이 우구같이시에요, 진짜. 왜? 진짜 선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간 납입한 금원에 대한 반환, 아울러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좀 얘기 들으니까 통쾌한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실제로 이 계약 무효화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쉽게도 그간 관련 판례가 형성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네. 이 장사를 했다가, 네. 법원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 이게 정말 피가 말리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피가 맞아요. 거꾸로 쏟아요. 또 피가 엄청 말리잖아요. 정말 사람 이게 못할 짓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게 불법 대부 계약 피해자라면요.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잖아요. 근데 이거 소송 비용도 내야 돼. 이거 어떡합니까? 돈이 계속 들잖아요. 소송 비용은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야! 야, 역시 금융감독원 멋있습니다. 최고. 네, 2024년 2월 첫 소송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계약 무효 가능성이 농후한 피해 사례들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희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검경이 하나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과 검찰과 이게 합심이 된다. 야, 이게 보니까 이거 영화 생각나네요. 어벤져스. 오, 맞아요. 어벤져스. 금벤져스. 금벤져스.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랙 위도우입니까? 우리 조사장님. 스카이 존스? 네, 지금 말씀드린 직접적인 무효 소송 이외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출권뿐만 아니라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가게 사장님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거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좌측 상단 민원신고 탭에 들어가시면 불법금융신고센터라고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하셔서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사연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등록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금리 제한을 위반해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독촉 행위 역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즉 채권 추심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그 이자율만 보느라고 다른 것들 많이 놓쳤거든요. 야, 정말 여러 문제가 숨어 있었군요. 야, 역시 조사님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자, 첫 번째 사연 시원하게 해결됐으니까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가명이죠. 남일이입니다. 요즘 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집장남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이거 뭐 따라다닌다고 하니 그린라이트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아닌데 일단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처에 우후죽순으로 카페들이 생기다 보니 매출이 한정대 같지가 않아요. 알바생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어둠의 경로로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채업자의 집착이 너무 무섭습니다. 원금 갚기도 힘든데 이자는 쌓이지 연체되기 시작하니 한 2주 전부터요 매일같이 지옥의 독촉이 이어집니다. 아, 이걸 뭐 협박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제 핸드폰으로는 물론이고요. 돈 빌릴 때 비상 연락망으로 적었던 지인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며칠 전에 카페 앞으로 찾아와서 이러는 거 있죠? 아줌마, 아줌마가 남일이야? 어? 아줌마, 돈 빌렸어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긴 누구야. 돈 받으러 온 사람이지. 어? 돈 갚아. 아니, 매일 밤 전화도 모자라서. 아니, 가게 장사까지 방해하면 어떡해요. 아니, 손님도 이러는데 왜 이래요. 정말 정말 깡패예요. 이봐, 여기 진짜 사람이 나도 정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막 그대로 깡패가 되는 거야. 아우 진짜. 아니 돈 빌린 건 빌린 거고 저 안 나가면요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겁니다. 뭐, 경찰? 그래 해보태면 해봐. 여기 하나 망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이게 화장창창창.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매출도 늘고 얼른 돈을 갚지. 아니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하네.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개그 코너도 이렇게 10년째 돈을 받으러 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 이게 그 사채업자 캐릭터를 제가 풍자해서 한 이야기인데 살짝 제가 좀 반성도 하게 되네요. 근데 조사영님 이게 정말 암암리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제가 첫 번째 사연 말미에 말씀드린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사장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뭐 사채업자 역할을 했다고 해갖고 그분들 편을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입장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기한 내에 안 갚으면 독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독촉 행위 이런 게 다 불법인가요? 모든 채권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고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에 찾아가는 거 이거 불법 맞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글, 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 나온 행위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을 알리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도 역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조사장님, 이번 사연처럼 뭐 혹시 근무지나 매장으로 찾아올 경우는 신고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네. 금지되는 행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은 다르겠으나 사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어떤 불안감을 유발했다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확실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솔루션에서 불법 추심도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경찰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빠르게 신고하시고 아울러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번으로도 연락을 주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필요시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32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사연도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영 열심히 사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더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네, 모든 금융 피해가 그렇지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크해야 할 것들을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1타 강사 나왔습니다. 먼저 대부업자를 통해 금전을 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거래 상대방이 등록된 업체인지 혹은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를 꼭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만약 대부 중개업자를 통해서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부 중개업자에게 대부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업법에 의하면 그 명칭이 뭐든 대부 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그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부 중개업자 등이 대부 중개 행위와 관련된 수수료를 고객에게 달라고 한다라고 요구를 해도 이는 엄연한 대부업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두 개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 뭘까요? 네, 만약에 대출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뭐 이러한 대출 계약과는 무관한 지인의 연락처를 묻거나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요구하든지 혹은 핸드폰에 어떤 특정 어플을 깔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은 이게 다 불법 추심을 위한 데이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사연들처럼 뭐 집주소나 이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출 계약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대출 상담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러게요. 뭐 주변 사람 전화를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포인트도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좋은 예방책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땐 정책 서민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햇살론은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밖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오는 정책 금융상품들이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금융 홈페이지나 혹은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연락을 해서 이러한 대출 상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2022년 8월에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가 출범해서 저희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부처들이 하나 되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분들을 비롯한 모든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요령을 참고하셔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CCBB 시즌 3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아,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서요. 피해 구제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모두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좋은 정보였어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오늘 저도 좋은 보내셨...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맙죠. 풀리기도. 알겠습니다. 아, 금융감독원은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요거.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최진호 사장님. 네. 아, 그리고 불법 사금융 대응 1팀 우리 김미로 조사형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CCBB 시즌 3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